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 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열린 마음과 또 들을 귀를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피곤하시죠? 한 시간 더 주셔서 피곤하실 텐데,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의 어깨를 한번 싹 한번 세 번만 짝짝짝 주무세요. 세 번만. 맞아, 거기 끝. 자 이번에 왼쪽으로. 왼쪽 세 번만 주무르기가 뭐 하시면 이렇게 두들기셔도 돼요. 아, 그만들 하세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2차적으로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부르고 썼어요. 우리 저기 지휘자 부사님하고 저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보다 더 잘하실 수 있죠? 그러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를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 아버님은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커피를 공부하셨어요. 네, 은퇴하시고 저희 집에 와서 한 5개월 은퇴하시자마자 와서 한 5개월 되시면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무슨 말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니 커피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또 뭔가 하나를 하면 좀 제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최고령 학원 수강생이 되시더니 지금은 그 2급 바리스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1급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러더니 고가의 장비들을 하나씩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 이 프라이팬에도 커피 볶아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로스팅 기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들이셔가지고 직접 커피를 볶으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가봤는데 커피 원두를 그냥 자루째 사다가 볶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볶으신 커피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붙여주십니다. 커피값보다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몇 달에 한 번씩만 붙이시라고. 그래도 제가 집안의 장남이고 큰아들인데 제 말을 깔끔하게 무시하시더라고요. 전혀 듣지 않으시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커피를 보내고 계세요. 아마 이제 커피도 이제 갓 볶은 커피가 더 맛있으니까 더 신선하고 좋으니까 아마 그런 신선한 커피를 내려 마시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귀한 선물이죠. 이 커피가 이제 한국에서 택배로 오면 이게
수령하는 사람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 집 이제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우체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찾아가는 우체국이 이제 요크로드 내려가는 여기서 한 10분 정도 차로 걸리는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왕복 20분이죠. 시간 걸렸죠? 가스비도 좀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갔다 오면 수거도 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그 커피를 받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노력도 그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제가 커피를 찾아왔으면 그 커피는 아버지 선물입니까? 아니면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겁니까? 커피를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도 하지만 저도 커피를 얻기 위해서 애쓴 것도 있으니까 전적인 은혜는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커피를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루에 10번씩 우체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막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인 거잖아요. 노력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커피가 생깁니까? 그럼 그래서 아버지표 커피를 얻는 것은 제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제가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뭐 다른 커피를 사 먹거나 혹은 뭐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고급 커피는 왜 없겠습니까? 그죠? 비싼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표는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는 전적인 아버지의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뭐 드린 그 내가 얼마큼 노력했다 이것을 사실은 자랑할 수도 없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뭘로 얻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너 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라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천국에 들어와도 된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너는 천국에 들어와도 된다. 근데 그 인정을 어떻게 뭘로 받았다고요?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죠? 믿었죠?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70세가 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별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별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그 아리조나 사막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막에서 보는 별은요, 여기랑 좀 달라요. 다른 별이에요.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뭇별들처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그 자기에게 자손이 생길 것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이 누가 많고 아내인 사례도 10살 차이긴 하지만 이미 또 나이가 많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유산을 상속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해왔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자기 유산을 상속하겠다 그렇게 결정했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내가 얻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구나, 너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믿음의 의로. 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그런 율법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단 한 구절도 지키지도 않은 이 아브라함을 뭐만 보시고 그의 믿음만 보시고 이미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조금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왜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좀 재미있는 비유를 중간에 합니다. 4절과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보수. 보수가 뭡니까? 대가로 받는 거죠.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보수입니다. 받은 삭시 은혜가 아니라 이건 보수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라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니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 말씀 좀 어렵죠.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4절. 네. 한번 더 넘기시면 4절이 나옵니다. 네. 4절. 그죠? 자, 이 말씀은 이거 분명하죠? 분명 이해가 되시죠? 네.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삭시, 일하고 받은 삭시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당연히 보수로 여겨지겠죠. 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삭스를 얼마나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일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를 받던지 간에 그것이 당연히 자기에게 받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예, 뭐, 저보다, 뭐, 10배 혹은 100배
그 이상의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게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만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만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또 그만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만 하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대부분 내 보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5절로 넘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5절로 넘어가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말씀을 의로 여기신다. 예.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를 보면 왠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생각에는 늘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왠지 성경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일하는 자들,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율법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도 와서 이방인들로 세워진 그런 교회에도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도 네.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런 거짓 가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이 받은 삭슬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로 받은 거죠. 내가 일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받을 걸 받은 거니까.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래서 내가 구원을 보수로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입을 열면 자기 자랑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것을 얻어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특별히 자기와 같은 그런 구원을 얻어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니? 날 봐라. 나를 열심히 일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따냈잖니? 얻어냈잖니? 너희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예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예, 교회 밖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 당연히 그렇죠. 그럼 율법주의자들이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보여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토세 불이 가늠하는 그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자기 사랑이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일하는 사람들, 일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일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살례를 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율법을 한 번도 안 지킨 이 이방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네. 율법을 안 지켜요.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경건치 못한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믿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하지 않는 자들이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삭스를 받았어요. 일도 안 했는데 삭스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이 삭스를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보수로 여기겠습니까? 은혜로 여기죠. 일 안 했는데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넘칩니까? 늘 감사가 넘치죠. 감사, 그렇게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예,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뭐가 못 나와요?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원래 그랬거든요. 이 사람,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도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염치가 없잖아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너 천국에 들어와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